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뭐 현재 당장 실천에 옮기지는 않아도 되지만 향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경기 방어 업종에 대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은 거의 모든 종목의 하락세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단기적 바닥 찾기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회복 지연으로 발생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연준의 경우 이번 달 자이언트 스텝인 75BP 인상을 단행했고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겠다는 신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 이후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금리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3.5%에서 3.75%로 될 것이라는 확률이 46.4%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만일 미국 연준이 연말 금리를 3.75% 구간까지 실제로 올리게 된다면 한국은행 역시도 원화 가치 방어와 미국과의 금리 역전 확대를 막기 위해 현재 1.75%인 기준금리를 최소 1.25%포인트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를 최소한 3% 이상 구간으로 상승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최소 3% 이상이라는 의미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이 7%대까지도 올라간 것이 있는데요. 주담대대출이 최소 7%로 오를 것이라는 의미로서 만일 5억 원 대출 시 4,500만 원 이자 발생으로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마련한 평범한 직장이라면 월급의 많은 부분을 이자 납부에 할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사치재 구입이나 자녀 학원비 지출 등을 줄여서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금리 상승이 개인들에게는 가처분 소득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를 유발할 것이고 기업의 경우 높아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 여러모로 사회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에서도 지형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소비 급감과 신용 리스크 확대로 IT 가전, 자동차, 여행, 은행 업종에 상대적 약세를 기록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반도체, 화학, 건설 등 산업재 역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필수 소비재에 관련된 음식료, 통신, 유통 내 할인점, 의약품 업종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업종 내 유망 종목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포트폴리오 조정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주목해야 할 업종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음식료 업종 내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는 1988년 설립된 식자재 유통 및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전체 매출 비중은 지난 1분기 기준 식자재 유통이 77%, 단체 급식 20%, 기타 밀키트 등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주력 사업 부분인 식자재 유통에서 구조적인 점유율 확대로 마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적인 점유율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CJ 프레시웨이의 경우 다양한 유통 채널 공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영업 효율화를 이룰 수 있고요. 또한 경쟁사들의 경우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업 확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경로 확대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팬데믹 이전 2019년도 영업이익률은 1.9%였지만 지난해 2.4%로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3.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포인트는 현재는 적자인 단체 급식에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단체 급식의 경우 일정 수준의 규모를 구축해야 하고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제조 능력과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가 경쟁력을 확보한 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불황으로 될 때 사용자 증가에 따라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팬데믹 상황하 적자 전환하였을 때 D마케팅과 B수익 사업부 철수를 진행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파악돼 이익률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1분기 영업이익 10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37% 증가했고 2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9.8% 증가한 26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전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8% 증가한 851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가 측면으로 본다면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예상 실적 기준 PER 9.5배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으며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증으로써 인플레 시대 및 경기 침체에서도 꾸준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CJ 프레시웨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